미래의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30년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별한 현장 함께 가보시죠. 타임머신 길을 따라 입구로 들어가면 영화에 나올 법한 인공지능이 반겨줍니다. 이번엔 옷장에 있는 옷을 스크린으로 띄워 미리 입어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책장을 통해 교과서가 사라진 공부방을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번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은 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도래할 2030년의 미래 세상을 상상해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 특별전은 국립광주과학관을 중심으로 국립지구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인데요. 미래의 집과 거리, 산업 세 가지 테마로 나눠 앞으로 달라질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연장으로 가볼까요? 특별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로봇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 신기했어요. 로봇이 춤추니까 신기하고 과학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 밖에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 세상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대회와 뉴스 공모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죠? 머지않아 다가올 2030년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면 국립광주과학관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